열애와 같은 흥분을 감출 수 없는 정말 이대배는 정말 난리 났죠. 소장님들 써보니까 진짜 좋죠. 이대배는 추출물 다 재료는 허브 누리에서 구매를 했지만 오늘 소장님들 황사나 토너 미스트로 쓸수 있는 추출물을 이용해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단계로 스킨 만드는 걸 알려드릴 거고요. 우주 워터를 이용해서 스킨을 만드는 건데, 이대배너니 왜 이렇게 좋을까? 황산화 효과로 우리 피부에 있는 주름도 지워주고요. 기미나 잡티도 개선하는데, 무엇보다 이대배너를 바르면서 저는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피부 변화예요. 피부가 날로 날로 맑아지고 생기가 있어지면서 속건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너무 촉촉해요.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끈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대배는 추출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제가 발라보니까요. 피부가 스킨이나 세럼이나 로션이나 뭐든 빨대를 꽂았어요. 그냥 피부에 갖다 탁 올리면 쭉 빨아먹고 탁 올리면 쭉 빨아먹고. 그래서 피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비타민이 코엔자임의 무려 10배, 비타민의 5배.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초간단으로 뚝딱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거의 한달 이상은 그냥 걱정 안 하고 우리가 쭉쓸 수가 있거든요. 스킨은 제가 이제 쭉 짜서 발라 볼게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로즈 향이 싹 나면서 피부가 일단 시원해요. 근데 제가 문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번만 쭉 했는데 피부가 싹다 가져가요. 손 한번 이렇게 양쪽으로 문지르는 사이에 없어요. 다 가져갔어요. 피부가 싹 가져갔어요. 그래서 스킨 바르실 때는 얇게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바르시는 거. 또한번쫙 목까지 한번 훑어주고 손을 쓱 없어요. 빨대 꽂았어요. 피부가 이 정도로 피부에 흡수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안에 실내보다 밖에 나갔을 때내 피부가 정말 진짜 맑아진 거를 스스로 느끼고, 야, 피부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싹 가져가서 유분기는 전혀 없는데 피부는 너무 촉촉하고 끈적거림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부담 없이 바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킨 만드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킨은 우리가 기초 첫 단계에 바르기도 하지만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채우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토너거든요. 토너 미스트로 쓸수 있는 게 조금 중요하다 보니까 재료가 두 가지 정도가 더 들어가요. 재료를 먼저 알아보시게 되면 이데베논 10mg 필요하고요. 로즈워터로 합니다. 스킨은 세럼하고 다르게 로즈워터 70%에서 80% 준비해 주시면 되고, 보습이 조금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레아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기초는 요렇게 준비는 세 가지로 준비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기미잡티에 도움이 되고 약간 향기를 줄수 있는 자몽 추출물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프 프루트 오일이에요. 요거는 요게 가격이 있는데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제 워터 70%나 80%를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데베논 추출물을 10mg을 그냥 쭉 짜줍니다. 기초 이렇게 간단한데 수십만 원을 주고 우리가 이데베논 추출물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쓴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되고요. 이거 네 가지만 쓰면은 우리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피부 황산화 효과를 단단히 보면서 주름에 도움이 돼, 기미 잡티에 도움 돼, 피부는 날로 재생이 돼서 너무너무 좋아, 흡수력 좋아, 끈적임 없어, 천연이라 유분감 전혀 없이 안전하게 우리가 바르면서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게 이데베논 추출물이 제형이 굉장히 고체화예요. 이게. 그래서 잘안 나와요. 이거 끝까지 여기다가 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레아를 넣어주시는데, 이거는 천연 보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한 10방울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자몽향 추출물 5방울. 이것도 굉장히 찐득합니다. 그래서 5방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방울 이렇게 넣어. 그리고 그레이프 프루트 오일. 요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토너를 딱 발랐을 때 피부 진정 효과가 있게 좀 화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5방울에서 10방울 사이에 또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방울 넣어줄게요. 조금 가격대가 있어서 아껴서 써야 돼요. 저는 조금 아껴서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넣고 하면 스킨이 더 이제 화한 느낌이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스킨도. 그래서 흔들어주세요. 또 댕글댕글댕글댕글댕글댕글. 이제 이데베논 세럼 만드는 거 함께 해볼 건데, 세럼 만드는 거는 너무나 굉장히 간단해요. 세럼에 들어가는 건 그냥 일반 약국에서 사는 정제수 80%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데베논 추출물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좋아요.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세럼은 일단 통에다 정제수를 먼저 70%에서 80% 통에다 담아주세요. 꽉 차게 담지 마시고 조금 공간을 남겨두시고 한 70% 정도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리고 이데베논 10mg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아낌없이 쭉 짜주세요. 한 방울도 남기지 마시고 아까우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탈탈 털어서 짜주세요. 요렇게 짜주시고요. 혹시나 나는 보습이 조금 부족해 하시는 분들만 접은 자를 여기다가 10방울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건조하신 분들만 넣으시면 됩니다. 세럼 끝났어요. 너무 간단해요. 흔들어주세요. 흔들어보면 얘가 왜 세럼이지? 아시게 될 거예요. 짜짜짜짜짜짜.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흔들. 너무 좋아요. 흔들흔들 로션, 흔들흔들 세럼,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흔들. 딱 로션하고 세럼하고 딱 보시면, 로션은요 이렇게 걸쭉한 타입이에요. 그런데 세럼은 조금 스킨보단 약간 묽은 타입. 요 정도 딱 발라봐야겠죠. 또 세럼을 12번을 발라도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딱 하면 그냥 피부가 쑥. 그리고 또 진짜 수분 부족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향기도 안 나고 산뜻하면서 그냥 물인 것 같은데 발로면 시원하면서 싹 가져가요. 그냥 이거 세럼 이렇게 만드셔서 스킨 대용으로 쓰셔도 되거든요. 여기 종이에다 세럼 이렇게 쓰셔서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쓰시면 돼요. 세럼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로션 만드는 재료는 이데베논 추출물 있으시면 되고, 로즈워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살짝 이제 백옥주사 성분인 글루타치온을 조금 몇 방울만 섞어가지고 바를 거예요. 재료는 이걸로 끝.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먼저 로즈워터를 80%를 먼저, 이게 수용성이잖아요. 로즈워터 없, 이거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 가시면 있고요. 약국에서도 요즘은 워터를 팔아요. 워터에 이데베논을 넣어주는데, 이데베논은 워터 80ml, 그 다음에 이데베논 10ml를 딱 넣어주는데요. 10ml가 조금 끈적거린다 하시면 한 5ml 정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액이 시럽 병 있죠. 거기다가 요 정도가 10ml예요. 딱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쭉 짜줍니다. 짜주세요. 이렇게 딱 짜주시고요. 이제 백옥주사 성분인 글루타치온을 여기다가 한 10방울 정도 넣어주세요. 10방울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넣어주시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흔들어주세요.
이 로즈워터 같은 경우는 피부 보습이나 수분 채우는 데 도움이 돼서 그냥 로즈워터만 우리가 뿌리기도 하고 미스트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보습도 조금 채우고 수분도 채우면서 일반 그냥 스킨처럼 그러질 않고 그냥 발라도 좋은데요.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바르시게 되면 더 도움이 되거든요. 딱딱딱딱딱 두드려서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거품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다 섞었으니까 얼굴에 발라볼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로션은 그냥 묽은 하얀색의 로션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요, 세럼보다는 조금 더 걸쭉, 그 다음에 스킨보다는 더 걸쭉, 이렇고 이제 로션보다는 조금 더 묽은 형태예요. 그런데 로션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크림 만드는 거 알려드릴 건데 크림 만드는 것도 너무 간단해요. 2대배는 추출물 있으시면 되고요. 코코넛 오일이 꼭 들어가는데요. 이 코코넛 오일은 도대체 무슨 코코넛 오일을 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똑같아요. 그냥 비정제. 차가워지면 고체. 그리고 물에다가 이렇게 열탕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액체로 변하는 비정제를 이용하시면 되고 오늘 이용하는 모든 재료는 저는 말글담, 허브누리 이 두 군데서 구매를 했으니까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크림 만드는데 세 번째 재료는 알로베라 겔을 준비해서 주시면 되는데 이 통에 들어있는 거는 안 돼요.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독된 이런 볼에다가 알로베라 겔을 먼저 두 스푼 넣어줄게요. 이렇게 한 스푼 두 스푼을 넣어주십니다. 코코넛 오일 한 스푼 더 납작한 걸로 넣는 거니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두 스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2대배는 추출물이 들어가는데 10mg을 넣어주시는데 혹시나 끈적임이 심하게 느끼시면 절반만 넣어주셔도 돼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짜줍니다. 2대배는 와 진짜 쫀득해서 잘 내려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찐득하거든요. 이러면서 우리 엄마 오일에 퐁당 빠졌네. 그래서 우리 피부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쭉 아낌없이 짜주세요. 크림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어주세요. 저어주시면 보시면요 지금 젖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묽어요. 근데 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거운 제형으로 크림 제형으로 싹 바뀌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피부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그냥 쭉 그냥 빨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크림 하나만 가지고 다른 크림 안 발라도 될 정도로 정말 쫀득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섞어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무거운 제형으로 바뀌어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잘 이 정도로. 그러면 얼굴에 발라볼게요. 피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쓱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잠깐 거울 보는 사이에 손 이렇게 문지르는 사이에 피부에 그냥 싹 다 흡수됐어요. 그래서 이 크림은 그냥 얇게 한번 바르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도 한번 더 바르시고 그리고 그냥 바깥에 선크림 하나 하시고 나가시면 끝. 그냥 끈적거림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발라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만들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크림을 이렇게 준비 끝났어요. 끝나셨으면 이제 통을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이 통에다가 이제 담아서 우리가 쓰는 거죠. 여기다 담아줍니다. 어우 쫀득쫀득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70ml거든요. 이게 알로겔 두 스푼에 코코넛 오일 얇게 두 스푼 넣으면 딱 70ml가 나와요. 크림이. 그러면 이렇게 담아놓고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쓰시면은 그냥 한 통 딱 나오는데 너무 좋아서 금방 쓰실 거예요. 이렇게 탱글탱글합니다. 이렇게 탱글탱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저는 이대배는 크림을요 정말 진짜요 호강을 해요 지금 온몸에다 바르고 있어요 지금 온몸에 그래서 이만한 통에다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방방마다 하나씩 다 놔뒀어요 방송하는 방에 하나 욕실에 하나 주방에 하나 이렇게 놓고 제가 지금 이렇게 놓고 크림이 진짜 좋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지금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놓고 쓰시는데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꺼내서 쓰시면 돼요 기초 쪼르륵 놓으시고 스킨 먼저 바르시고 세럼 바르시고 로션 바르시고 마지막에 크림까지 이렇게 4종을 쭉 넣고 만드시면 돼요 정말 진짜 간단하잖아요 재료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피부를 정말 생기 있게 해줘요 그리고 날로 피부 변화를 느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소서님들 이거 기초 우리 4개만 있잖아요 수십만 원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꼭 만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대변원 추출물로 만든 기초 4종 세트 소서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만들었어요 꼭 한번 만들어서 꾸준히 쓰시면서 피부도 예뻐지시고 피부 노화를 조금 늦추면서 피부 세포를 재생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대요 이대변원 추출물이요 우리 피부 변화를 직접 내가 눈으로 기초를 이렇게 바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꼭 만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열 손가락이 부족합니다. 만세를 불러요. 진짜 만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시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서 써보시면서 피부도 예뻐지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조금 더 늙어야죠. 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피부도 젊어질 순 없지만 더 늙지 않게 노화를 조금 더 늦출 수 있게 기미잡티를 조금 개선하면서 주름도 덜 가는 그런 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